체커스의 라스카도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더즈입니다. 네, 오늘 대박 뉴스가 있다고 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대박 뉴스가 있는데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네, 내가 진짜 모터스포츠의 오랜 팬으로서 네, 이런 거를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 아무튼 페라리가 WEC에 참가하겠다고, 정확하게는 복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도 레이스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WEC라는 거를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 이게 이제 네, 월드 엔듀어런스 챔피언십이라는 네, 레이스 시리즈인데 쉽게 생각하면 르망24라고 보면 돼. 근데 다만 이제 르망24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스파24도 있고 그 다음에 실버스톤 12시간도 있고 뭐 후지 12시간도 있고 그래서 9개 레이스를 하나의 시즌으로 묶어놓은 거지. 그게 이제 WEC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양한 그 세계 국제 내구 레이스를 다 참여한다는 건데 페라리는 이미 내구 레이스를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는 있는데 사실 페라리의 팩토리 팀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저기 AF 코르세라는 네, 그 페라리의 GT 카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488 GT나 예전에는 이제 네, 458 GT 네, 이런 걸 가지고 GT 프로클래스에 참가하는 팀은 있어. 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페라리는 스쿠데리아 페라리처럼 네, 뭔가 자신들만의 웍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건 없어. 근데 지금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팩토리 팀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고 클래스는 하이퍼카 클래스라. 이게 대박인 거지. 페라리에서 하이퍼카 클래스면 SF9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게 개발이 네, 되어 있긴 한데 네, 그 차를 하이퍼카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아마 새로운 양산차를 뭔가 만들지 않을까. 아직 그 이 레이스카의 베이스카로 쓸만한 네, 양산차는 아직 개발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이 클래스는 무조건 양산차가 125대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페라리가 또 하나의 네, 새로운 뭐 차를 만들지 않을까, 레이스를 위한 네, 뭔가 이런 차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이퍼카를 이 레이스를 위한 하이퍼카를 위해서 페라리가 양산형 자동차 그러니까 125대를 한정판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게 이제 있어야지만이 레이스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그래서 이거는 뭐 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지. 돈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 그게 무슨 이름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고. 아직 모르지만 네, 일단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네. 일단 페라리가 뭐 이런 차를 만든다고 하면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우상향이야. 영끌을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야, 가자! 영끌 투자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네, 이걸 갖고 한 10년만 있으면 네, 거의 50% 이상 수익은 막 무조건.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요? 뭐 여기 주식방송, 주식방송이나 초대박주입니다 이건. 믿으세요! 올립니다! 무조건 사야 돼 이거. 떡상합니다! 떡상이야 무조건. 네. 그만큼 이제 페라리에서 하이퍼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빅뉴스, 네, 대박뉴스 중 하나인데, 이 하이퍼카 클래스에서는 푸조와 토요타도 이제 참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토요타도 지금 네, GR010이라는 레이스카를 이미 걔들 개발했어. 그 전에 이제 GR 스포트라는 옛날에 그 쓰던, 옛날은 아니지, 몇 년 전까지 쓰던 그 LMP1 스포츠카를 베이스로 하이퍼포먼스 카를 만들었고 네, 여기서 이제 하이퍼카 클래스에 참가할 레이스카를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토요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해. 왜냐면 이전에는 얘들이 이미 LMP1이라는 클래스에 나가고 있었고 이걸 베이스로 양산차를 만들 거고 네, 여기서 또 레이스카를 또 만들 거니까 결국은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레이스카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토요타는 사실은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지.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전에 LMP1도 그랬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또 써야 되고 또 규정도 조금 복잡하긴 해.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몇 퍼센트 이상 출력이 나오면 뭐 전기 모터에서는 얼마 정도 출력이 나와서 전체는 합산해가지고 뭐 600 몇십 마력이 넘으면 안 된다 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배치 상태에서 레이스카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돈을 받을 수 있잖아. 하이퍼카 개발하면 네, 돈을 벌어가지고 레이스를 한다는 거지. 조금 저렴한 상태에서 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페라리 하이퍼카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레이스카를 만든다라고 네.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한 거지. 일단은 페라리 하면 F1이 요즘에 뭐 요즘 레이스로 하면 페라리 하면 F1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페라리 앤 포드 앤 페라리. 그건 미국 국뽕 네. 영어라 포드가 먼저 나와. 아 그렇죠. 네. 연고냐 공연전이냐 이런 것처럼. 네 포드 앤 페라리 영화처럼 페라리의 존재감이 르노 24에서도 굉장할지. 네. 그 영화만 보면 페라리가 되게 나쁜 팀으로 나오잖아. 이게 뭐 엔초 페라리는 등 돌린 배신자로 나오고 네. 뭐 거기 무슨 반디니라고 있어. 그때 당시에 레이스했던 사람. 그 사람은 막 무슨 악인처럼 나 빌런처럼 나오는데 사실 페라리는 70년대 이전까지는 포르쉐랑 거의 르망 24를 씹어먹었던 쌍벽이야. 네. 다만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말쯤에 들어와가지고 포드가 이제 4연승을 거두고 집에 가거든 얘들은. 네. 더 이상 할 게 없다. 집에 가고 나서 페라리도 흥미를 잃어버린 거지 이제. 경쟁자가 없어. 아니 경쟁자가 없다기보다는 좀 솔직한 얘기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잡은 거야. 그리고 F1에 이제 우리는 포뮬러1에 돈을 다 쓰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 포뮬러1의 예산 비율이 퍽퍽퍽 늘어나고 있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성과 안 나오는 여기에 네. 또 한번 졌잖아. 네. 포드가 다 쓸어먹고 난 자리에 김밥상 먹기 싫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그만하고 저걸 하겠다. F1으로 집중을 하겠다. 뭐 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페라리가 사실은 9번 우승했거든. 네. 르망에서. 그때도 그 존재감이 아우디보다 못하잖아 지금.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집중했던 레이스는 아니야 페라리가. 그럼 페라리 같은 경우는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를 막 50년 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70년대의 네. 초반에 73년이 네. 정확하게 73년의 네. 마지막이었거든. F1에서 이미 존재감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양산차 부분에서도 페라리가 사실은 거의 뭐 끝판왕. 그치. 네, 뭐, 물론, 뭐, 파가니 존다, 뭐, 이런 애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양산 슈퍼카 브랜드에서는 최고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참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내막이 조금 있어. 정확하게 페라리가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페라리가 F1에 모든 걸 집중하겠다고, 르망을, 레고레스를 그만둬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이 레고레스를 이렇게 문을 안 뒀다가 다시 오는 거는, 지금 현재 F1의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페라리 내부의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아, 왜냐하면 예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예산이 적은 팀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레이스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페라리는 물론이고 뭐 메르세데스나 레드불이나 이런 팀들한테 예산을 그만 써라 이제. 줄여라 계속 네. 한단 말이지.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페라리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는 한 5억 불 정도 썼는데 네. 이제는 그 예산 규모가 이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돈이 남잖아. 그쵸.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야 이왕 하는 거 돈이 남았네. 그리고 문제는 인력도 남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포함이 되잖아 예산에. 그러니까 인건비도 인력도 남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뭘 하지?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다른 레이스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러자니 포뮬러1만큼 어떤 영향력이나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갖다 샤시를 갖다 쓰는 거는 페라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에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래서 가장 딱 맞아떨어진 게 바로 여기 르망 24. WEC랑 WEC. 그다음에 르망 24가 네. 되지.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르망 24를 참가한다는 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이 회사는 뭐 모터스포츠가 사실 브랜드 존재의 이유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스스로. 네네.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산 남는 대로 절약하면 살게요 라고 하면 고객들이 이때까지 내가 갖다 쏟아부은 돈은 뭐냐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하여튼 이거 말고도 요즘 레고레이스 쪽이 네. 아 대박 소식이 많아. 포르쉐랑 아우디 가 이 레고레이스 쪽으로 또 다시 붙기를 한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철수를 했었잖아. 네.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집에 갔고 네. 아우디는 2016년에 집에 갔단 말이지. 네. 물론 포르쉐는 지금도 GT카에서는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귀라는 거는 네. 그 프로토타입 스포츠카 에서 이제 복귀를 한다는 거고 네. 아우디는 포뮬러 2까지 철수를 해버렸어.
네네.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로 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어, 폴쉐나 아우디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WEC에 참가를 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미국에서 열리는 임사라고 있어. 어, 네. 임사 레이스에 LMDH라는 클래스가 새로 생겼어, 이게. 어, 네네. 이게 WEC랑 규정이 합쳐져가지고 만든 건데, 어, 예전에 LMP2라고 보면 돼. 네네. 여기에 이제 다시 참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라리랑 경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 뭐 이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페라리 들어왔고, 네. 지금 토요타 있고, 푸조 있고, 폴쉐 있고, 아우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다섯 개 제조사가 한 레이스 시리즈에서 경쟁하는 일은 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어. 어, 그랬었나요? 응. 어... 이렇게 경쟁이, 네. 경쟁 구도가 확 넓게 펼쳐졌던 적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죠. 거의 처음이야.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세계 회사 정도? 네. 탕위 클래스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드문 일이지. 그러니까 내부 레이스는 아직 아주 그냥 흥행 대박 전이지, 바로 직전이지. 네. 어. 그러면 페라리는 이 WEC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요? 일단 2023년부터 뭐 시작을 한다고 해. 그래서 아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네. 그러니까, 그러면 하이퍼카가 양산형 하이퍼카가 나와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마 동시에 개발할 거야 페라리는. 그러니까 개발은 동시에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하이퍼 이 양산형 하이퍼카가 언제 나오냐? 그걸 모르겠네. 네. 그건 나도 알고 싶다. 만약에 2023년부터라고 하면 올해쯤 대충 발표를 내고 예약받지 않을까? 근데 아마 예약을 네. 받아도 전화로 그냥 안 하더라도 전화 좀 돌리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시장에서 줄을 그냥 3일씩 있어도 안 줄 것 같아, 차라리. 로마도 뭐 줄 서서 네, 어, 했다고 저 그렇게 그럼, 들었거든요. 이거 뭐 요즘 페라리는 네. 갖고 있으면 돈이야. 여러분 어려워. 사실 수 있으면 사십시오.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이거 무슨 이 홈쇼핑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차를 무슨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하이퍼카 클래스를 나오려면 양산형 모델 125대? 모델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2023년까지는 뭔가가 한 대는 나올 것 같다 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야지 네. 무조건. 그래서 오늘 무조건 사는 게 맞다. 네. 갑자기 왜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약간 투기 방송으로 좀 됐지만은 네 결론은 페라리가 이제 WEC를 통해서 레그레이스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포르쉐와 아우디 정말 운이 좋다 그러면은 포르쉐 아우디 페라리 푸조 드타 여기까지 같이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레이스가 점점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